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야 리깅 다섯 번째 파트로 다리 부분을 리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는 몸통을 리깅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리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리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절의 형태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개념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히는 데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지고 조합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보통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IK를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IK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몸통을 움직였을 때 다리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다리는 바닥에 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IK를 많이 사용해야지 제대로 표현되게 됩니다. 팔 같은 경우 이렇게 IK를 사용하게 되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어색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다리에 땅에 붙어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IK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리를 리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K라고 하는 거, 리깅이라고 하는 부분에 스켈레톤 항목에 여기 IK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K 핸들 옵션에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솔버가 있어요. SC 솔버랑 RP 솔버, 로테이트 플랜 솔버랑 싱글 체인 솔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SC 솔버, RP 솔버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RP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 관절 로테이트가 아니라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트위스트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무릎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끔 컨트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골반과 이 앵클, 발목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IK를 적용할 때는 RP 솔버라고 하는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골반과 그 다음에 발목 두 부분을 클릭해서 IK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트위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발목을 돌릴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IK를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싱글 체인 솔버라고 해서 뭐 이건 기능들은 저런 기능들을 다 빠진 간단한 솔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거워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발목과 그 다음에 발등 그 다음에 발등과 발끝 이렇게 IK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얘는 뭐지? 네, 뭐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2번은 지워주고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름을 좀 잘 적어놔야지 조금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든 얘 같은 경우는 앵클 발목 IK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두 번째는 발등 보통 힐이라고 부릅니다. IK 그 다음에 발가락 토 IK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IK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앵클 같은 경우는 RP 솔버, 그 다음에 이 힐과 그 다음에 토는 싱글 솔버, S 솔버라고 하는 걸로 적용을 해줬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이게 왼쪽 발이기 때문에 L 언더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왼쪽 편에 IK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게 됩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R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러 핸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발 부분에 이렇게 위치시켜준 핸들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 모양으로 생긴, 뭐 이건 뭐 이름을, 아니 모양을 이렇게 뭐 점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의미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좀 직관적인 형태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translate, rotate, scale, 뭐 rotate는 없지만 scale 값과 trans 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초기화할 때 문제가 되니까 역시나 freeze라는 걸 이용해서 modify의 freeze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고요. 여기 뭐 translate geometry, 뭐 make nops 그 circle 3뭐 이런 식으로 history가 남게 되면 delete by type의 history라는 걸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좀더 깔끔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 put handle 뭐 이런 식으로 왼쪽 다리를 컨트롤하는 핸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핸들을 가지고 이 다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세 개의 IK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 핸들에다가 paren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paren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핸들 밑에 하이 항목으로 이렇게 IK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 핸들을 선택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몸통을 선택해서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다리는 이제 딱 달라붙게 되고요. IK는 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축을 바꿔가지고 이 발의 모양을 만들 그런 작업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힐과 그 다음에 토이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G라는 걸 이용해서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룹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선 지오메트리를 잠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쇼에서 폴리곤을 숨겨주고 이 피봇의 위치를 이 발등 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D하고 V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이두 개의 IK를 선택해서 여기 그룹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힐 부분을 적용해줬습니다. 이건 뭘할때 사용하게 되냐면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해줬습니다. 이름을 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1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름을 레프트 토 탭 피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속성을 만들어가지고 다 포함을 시켜줄 거니까 우선 이거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클을 선택을 해주고요. 발목에 있는 얘도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을 하나 지어주고 피봇의 위치를 DV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등 위치에다가 놔주고요. 역시나 이것도 회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때 발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걸을 때나 이럴 때 접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요 컨트롤을 쓸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이름은 힐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은 아니고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글이 되면 좋겠지만 한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힐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영어권에서 이렇게 써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이제 해서 요거 컨트롤러 피봇은 발 등을 중심으로 발목을 이렇게 돌려줄 때 사용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피봇을 다시 한번 컨트롤 G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룹을 지어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주고요. 이 그룹의 위치도 마찬가지 DV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등 위치에다가 피봇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할 거냐면
요렇게 회전을 할수 있게끔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이것도 저도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스위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니다. 이 이름은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원하는 이름으로,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뭐 우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스위벌 피봇을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을 지어주고요. 역시나 피봇의 위치를 가장 발가락 끝으로 옮겨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피봇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피봇,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요. 뭐 사실상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선택하고 직관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룹을 한번더 지어줘서 이 피봇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앵클 부분에다가 해서 이렇게 앵클을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레프트 앵클 피봇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 부분에 핸들에 이런 형식으로 계층 구조로 만들어줬습니다. 뭐 순서적인 것들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뭐 여기 있는 이렇게 회전되는 게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건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쟤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는 없을 누르시니까요. 여기에다가 속성들을 추가를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발 컨트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발 뒤꿈치에서부터 움직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역시나 인서트 키 이용해서 이렇게 피봇의 위치를 발 뒤꿈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발 뒤꿈치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핸들, 이 레프트, 풋 핸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머지 컨트롤을 다 포함을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해보게 되면 Add Attribut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Translate, Rotate, Scale 이런 식으로 속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 있는 이 이름대로 그대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왼쪽 이름이 그대로 있으니까 L은 빼고 Ankle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toe tip add. 그 다음에 swivel add. 밑에 보게 되면 뭐 데이터 타입에 float 뭐 여기 있는 min-max, default 이런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float은 정수형, 아 실수형이죠. 실수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갖고 있는 그런 형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swivel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toe, tab 뭐요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toe, tab 그 다음에 hill, pill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속성은 이렇게 수치값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변형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et drive key 뭐그전 영상에서 손가락 할때 했던 애니메이션 set 키의 set drive key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 있는 이 값과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의 어떤 특정 값을 1대1 대응해서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에 커넥션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넥션 에디터.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을 선택을 하고 레프트 로드를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앵클, 토, 팁, 그다음에 스위벌, 토, 탭, 힐, 필 이런 식으로 속성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 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앵클 연결할 때 앵클 선택하고 로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은 로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로테이트에도 속성이 X, Y, Z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앵클에 회전되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X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로테이트 X, 그 앵클과 이 앵클 피봇의 로테이트 X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앵클을 선택해서 움직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여기 있는 값과 정확하게 대응이 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다음에 토 팁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주고 토팁 선택해서 로드 불러주고요. 로테이트. 토 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움직일 거느냐? 역시나 로테이트 X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X 선택해주고요. 얘는 이제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됩니다. 세 개를 연결하거나 이러진 못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뭐 되긴 하지만 그럴 때는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벌 역시 선택을 해주고 얘는 로테이트 이렇게 Y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Y를 선택을 해주고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스위벌 선택해서 로드를 한 다음에 로테이트에 로테이트 Y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토 탭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로드 해주고요. 토 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움직임이냐? 역시나 로테이트 X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X 그다음에 힐 필이라고 하는 거 역시나 선택해서 움직여보게 되면 로테이트 X로 연결돼야 됩니다. 로테이트 X 이거는 피봇의 조인트의 그 로컬 로테이트 X라고 하는 축에 의해서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응되는 게 아니고요. 체크해서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속성 값을 연결해 줬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핸들 선택을 해서 앵클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 탭이라고 하는 거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위벌. 그 다음에 토 탭. 그 다음에 힐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다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고요.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요것의 핸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 보게 되면 혹시라도 스케일과 비저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 혹시나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락, 하이드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변형이 안 되게끔 잠가주고 싶다 그러면 락, 그 다음에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하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락앤 하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걸 또 찾아야 되겠다 싶으면 에디트 해보게 되면 채널 컨트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숨겨졌고 없앴던 여기 있는 스케일 값을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회색 표시는 락이 걸렸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무브 해주면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그발 무릎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터나 어떤 그 핸들을 만들어 주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로케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발 여기 무릎 위치에 이렇게 딱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IK, 앵클 IK와 그 다음에 이 핸들, 로케이터라고 하는 핸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깅의 컨스트레인의 폴벡터라고 하는 걸 적용해주게 되면 폴벡터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뭐지? 앵클 폴벡터 선택 순서에 따라서 지금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폴벡터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로케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무릎의 방향을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다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봇에 이렇게 핸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릎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다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움직임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동일한 방법대로 해주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